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위법인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야 6당은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국민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라며 탄핵의 강을 자초한 오판으로 남을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오늘 부산 합동연설회에서 PK 민심 잡게 나섰습니다. 정치영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원천 무효를, 야당은 임성근 구명 녹취록으로 김여사 게이트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개원식도 열지 못한 채 공세에만 집중하고 있는 전국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국토교통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소관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국토부가 전세사기 입법청문회 당시 지적된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보고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 진행 상황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는 업무 보고를 통해 입법 청문회 후속 조치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DTI 요건을 기존 60%에서 100%까지 완화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2일에는 장관 주재로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최우선 변제금을 상향하는 등 임차인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 그 상향 또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보완을 좀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전세 대출과 보증 제도가 악용되는 현실도 비판했습니다.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전세 대출을 확대하고 반환금 보증제도까지 만들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이게 굉장히 악용되기 시작합니다. 즉 시세를 알기 어려운 매물의 전세금까지 국가가 보증해주다 보니 사기꾼들이 이를 악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난 5월 발표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이 수도권 중심이라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차별화된 기본 방침은 만들어줘야 된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이 두 차례나 유찰된 것도 언급하며 입찰 조건이나 재공고 시점에 대한 국토부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두 번 유찰되죠. 네네. 네. 그러면은 별 공고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잘 진행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편 국토위는 오는 17일에는 28개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체 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오다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농해수위 업무 보고에서 최대 쟁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였습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염수 방류 이후 국내 수산물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년부터 24년까지 약 10만 건 정도의 수산물을 검사를 했습니다만은 요거에 대한 뭐 영향은 없습니다. 243곳에서 지금 해역 검사를 하고 있고 수산물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철저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삼중수소 포함해서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안전성 문제를 거듭 지적했습니다.
10년 후에 우리나라에 도달할지 아니면 더 빨리 될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고 주무부서인 해수부조차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지금 안 되고 계세요. 야당은 또 오염수 대응에 필요한 예산이 올해만 해도 7천억 원이 넘는다며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만큼 일본의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이 유포되면서 수산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고 야당이 이를 정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가지고 이걸 탄핵 청문회 사유로 삼았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정쟁에. 한편 강 장관은 독도를 포함한 해양 영토를 확고히 수호하겠다고 밝혔고 해운산업 세제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오다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후보 3명이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했고 김두관 전 의원에 이어서 청년원회 후보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민생경제와 안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미래 비전이 사라졌다며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춰 신성장과 기본사회라는 국가 비전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언급하며 당원권을 강화하겠다고 한 데 이어 민주당을 국민 뜻이 관철되는 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질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벅사니즘이 우리의 유일한 이데올로기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1인 독주를 막지 못하면 당의 위기가 깊어진다며 출사표를 던진 김두관 전 의원. 민주당이 총선에선 압승했지만 다양성을 상실하고 있다며 당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저 한 사람으로 미래가 우리가 정권 교체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다양한 후보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청년 원외 인사인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 포럼 대표도 당대표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이 미래 세대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도전 기회를 열어놓고 있지 않다며 미래 세대를 대표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문제를 우리가 진정성 있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누가 대선 후보가 된들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절대 우위가 예상되지만 단독 출마가 아닌 대결 구도로 바뀌면서 후보들이 어떤 정책 대결을 펼치고 지지율이 얼마나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당대를 앞둔 당권 주자들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 두 번째 합동 연설회를 가졌습니다. 여당 소식 이소희 기자가 전합니다. 야당이 법사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추진하는 데 대해 여당은 위법이자 폭거라며 원천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청문회의 위법성을 낱낱이 언급하면서 증인이 출석할 의무도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의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 조사권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국회나 정부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청원 유형이 아니라며 같은 이유로 지난 2020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청원도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폐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탄핵 사유도 법리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고 도이치 모터스 의혹도 재직 중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재개 등은 기본적인 안보 사항이라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당대회를 앞둔 당권 주자들은 부산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 참석했습니다. 선거인단의 40%가 집중된 영남에서 당의 승리를 이끌고 부울경의 발전을 책임지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동남권 산업단지의 영광 다시 찾아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갖 위협을 이겨내고 화물 연대 사태를 끝낸 것처럼 맨 앞에서 이재명과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당의 부울경 경제활성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산업은행 부산 이전, 금융허브 집권 여당의 힘으로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으로 공방이 격화된 데 대해 서병수 선관위원장은 반칙이 심하면 강력 제재하겠다며 선의의 경쟁을 당부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건기자와 함께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놓고 열린 TV토론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첫 TV토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네거티브가 상당했던 분위기 속에서 노 네거티브를 선언했던 원희룡 후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던 이 한동훈 후보가 오히려 더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한 것도 눈에 띄었다면 그만큼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원희룡 후보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원희룡 후보, 이 본인의 주도권 토론에서 발언권을 얻자 이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이 다투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 싶어하지 않아 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 정말 죄송하다라면서 거기에는 저의 책임 또 캠프를 이끌고 있는 저의 방향성에 대한 책임도 있다라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후 한동훈 후보를 상대로 윤상현 또 나경원 후보가 김건희 여사 문자 익심 논란 등 공세를 펼칠 때에도 원희룡 후보는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직전까지 관련 문제를 가장 많이 언급하면서 한동훈 후보를 가장 앞장서서 공격했던 입장이 180도 바뀐 건데요. 때문에 이 3대1로 이뤄질 것이다라는 이 구도의 전망과 다르게 2대1로 이뤄지는 것도 포인트였습니다. 거꾸로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이 원희룡 후보의 노 네거티브 선언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이 한 후보의 가족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에게 설명해라 아니면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 이에 원희룡 후보가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이 정도로 하시자라면서 끝까지 답을 피하며 이 네거티브를 하지 않은 것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OX 문제도 냈고 또 밸런스 게임도 하더라고요. 후보들 좀 의견이 모였던 공통된 답변도 있었지만 갈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이 OX 퀴즈가 사실 최근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후보들의 토론회가 있으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한 네. 구조인 것 같은데 이 OX 응답을 하도록 하는 어제 공통 질문 3개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 같냐? 또 2027년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당 대표일 것 같냐? 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윤 대통령과 차별을 해야 하냐 이렇게 세 개였습니다. 난이도가 좀 어떻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평이하고 또 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고 사실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때문인지 이 중에 두 가지는 이 네 명의 후보 모두 동일하게 답을 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총선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는 질문에 모두 동그라미를 또 2027년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전 대표가 아닐 것이다에는 모두 X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이 달랐던 질문 바로 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과 차별화가 되어야 되느냐였습니다. 윤상현 원희룡 후보는 동그라미를, 나경원 한동훈 후보는 X의 팻말을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 정리가 드러난 것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부분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밸런스 게임에서도 주목할 만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게 바로 이 밸런스 게임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중 누가 더 힘든 상대냐? 라는 상대가 누가 더 힘드냐? 네, 질문, 상대하기 누가 더 힘드냐라는 질문에 윤상현 후보만 이재명 대표로 꼽았고 나머지 세 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꼽아서 이 앞으로의 당정 관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통되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재명 대표의 출마 선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오늘 그 던진 키워드들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본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늘 이 대표직 연임을 도전하겠다라면서 공식 선언을 했고요. 이 지방선거 대선 승리를 목표로 하는 야당 대표로의 출마 선언이기도 했지만 이 제1당으로 국회를 주도하는 민주당의 대표의 단순한 연임 후보로만 읽기에는 사뭇 비장감이 엿보였습니다. 보수 매체에서는 이 대선 출정식 같았다 이런 평가도 나왔는데 오늘 정책 비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먹산이즘,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는데 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먹산이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라면서 이 AI로 대표되는 기초과학, 또 미래기술 집중 투자, 에너지 전환, 주 4일제 정착, 또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 출생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 구체적인 정책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다 기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아이콘 같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근데 특히 주 4일제의 경우는 먼저 주 4.5일제를 자리 잡게 하고 2035년까지 주 4일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면서 장기적인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해병대원 특검법이나 이 대통령 탄핵 청원 등 이 여야가 국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쟁적인 이슈와 또 본인의 사법 리스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은 것도 주목할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 김종환 전 의원이 1인 정당이 위험하다며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서 오늘은 약속 대련이 아니다라며 출마의 진정성을 강조했는데 이재명 전 대표 역시 이후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서 여러 후보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후보들이 나와서 당원들로부터 도구로서 평가받고 이 투표를 받는 것 아니냐 오히려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을 펼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후보는 이로써 3인이 됐죠. 자, 그리고 제3당인 조국혁신당 당대표 선거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가 오늘 그 홀로 출마를 하면서 컨벤션 효과가 너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한국 정치에서 주목받기 가장 힘든 게 바로 이 제3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나 이 교섭단체 구성을 하지 못하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조국혁신당 이 민주당과 차별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오히려 총선 이후에는 추춤하다는 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당대표 선거를 놓고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국 의원이 홀로 출마한 이 조국혁신당의 당대표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 어제 열렸던 온라인 토론회에서 조 의원이 당대표 선거의 토론자 겸 최고위원의 선거 사회자가 되는 다소 신선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나 조국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주면 당원들이 내가 조국이고 내가 조국혁신당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도록 해내겠다라면서 이 지방선거에서도 성과를 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지만 이 당의 지지율만 보면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때문에 이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평이 나오는데요. 이 리얼미터가 한 매체의 의뢰로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조국혁신당은 전번 조사에 비해서 1.3%포인트 낮아진 10.9%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총선 때 24.25%의 지지를 받았던 것과 대비하면 절반 이상 줄어든 셈인데 그때 당시엔 돌풍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국회 입성 이후에는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혁신당 16일에는 온라인 토론회를 2차를 갖고요. 17일에는 이 선거운동을 마무리하고 20일 토요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을 합니다. 이 검찰개혁과 대통령 탄핵 등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 일당인 민주당과의 공조 속에서도 차별화를 해야 한다는 쉽지 않은 이 미션을 맡고 있는 혁신당이 이 당대표 선거를 전후로 어떻게 지지율을 끌어올릴 것인지는 좀 지켜볼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아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번 폭우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께도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자체와 관련 당국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면서 국민의힘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은 오늘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30만 명이 넘는 탄핵 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준영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특검법 재의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재훈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유불리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면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다시 행사한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변호사협회로 특별검사 추천권을 주는 제3자 추천권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또 조국 혁신당에서도 타협이 된다면 추천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며 민주당도 야당 추천만 고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한국기독교회관을 방문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총무 김종생 목사를 접견했습니다. 우 의장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 의장은 또 우리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가치와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월 1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문자 난타전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첫 TV 토론회가 열렸죠. 당권 주자들은 김건희 여사 문자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공적 사적을 떠나서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통을 단절한다? 그건 매우 정치적 판단이 미숙하지 않나 이렇게. 다섯 개의 문자를 한번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절절해요. 100번, 1000번, 10000번 사과하고 싶습니다. 정치 이전에, 당무 이전에 어떤 인간의 감수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좀 어리석었다. 딱 한마디 하고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요? 여사님께서 사과의 뜻이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 자체가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초유의 사퇴 요구까지 이어졌던 것이고요. 나경원, 윤상현 두 후보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의 당사자인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사과 필요성과 정치적 미숙함을 꺼내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대통령실에 사과 필요성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사과의 뜻이 없다는 걸 여러 번 확인했다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문자 공방을 이어가면서도 김 여사가 당시에 사과를 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겠냐는 질문에 네 후보는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입장차를 보였지만 사과와 총선 결과 연관성에 대해선 네 후보 모두 한뜻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전당대회 출마한 박정훈 최고위원 후보는 한 후보의 김 여사 문자 무시가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3월 10일 날 이종석 호주 대사가 출국을 해요. 네. 그 뒤에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어요. 그때부터 이제 의료 파업에 들어가고 대파 논란도 있었고 황상무 수석의 회칼 논란도 있었고 네. 이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선거가 어려워진 거거든요. 문자에 답안에서 우리가 선거 졌다는 프레임을 갖고 들어오는 건데 저는 조금도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냥 경광부에도 이런 경광부회가 저는 없다고 봐요. 한편 연일 배신자의 정치와 총선 사천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한 후보를 저격해왔던 원희룡 후보는 선거 캠페인 전략을 수정하면서 네거티브 없는 경쟁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외에서 네. 이 서로 공방이 심했잖아요. 뭐 승부다 보니까 과열되게 돼 있어요. 당내 다툼이 이건 또 너무 궤도를 이탈한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문자에 대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네, 어제 있었던 1차 TV 토론을 시작으로 5번의 TV 토론회가 더 남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토론회에서 당권 주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후보들의 언행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탄핵 청문회입니다. 어제죠.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두 차례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청문회를 빙자하여 실시하는 위법적인 탄핵 조사 절차를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 무효입니다.
따라서 정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불출석한 정인들을 고발하거나 급박한다면 정청 내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즉각 발의해달라는 동의안은 오늘까지 137만 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이유로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문회가 열리는 건 사상 처음이죠. 민주당은 탄핵 절차에 나선 건 국회법에 해당한다면서 타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의무사항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회 입법청원은 논의 끝에 다룰 만한 사안이 아니면 그냥 폐기가 되기도 하고 네. 지금처럼 136만 명? 뭐 그건 너무 네. 처음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 절차를 밟아가는 걸로 알고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 진짜 탄핵할 만한 사안인지 오늘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열어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야당은 김건희 여사 모녀를 비롯해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탄핵이나 증인 신청을 가지고 사실 좀 정치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과유불급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간다 그랬을 때는 대통령의 결정적인 어떤 잘못한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그 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여사 또는 장모의 관리를 못했다. 그것 때문에 탄핵으로 간다. 논리가 약간 약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 법안에 대해서 15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하며 탄핵소추안 처리를 요구하는 동의안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능한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130만이 넘는 탄핵 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탄핵 청문회로 더욱 경색되고 있는 22대 국회. 개원식까지도 생략될 수 있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여야의 모습. 국민의 우려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여의도 정치 외전.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이런 일성을 던졌습니다. 민주당 이제 탄핵 시작입니까?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위헌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다. 이런 게 이제 여당의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의장실은 탄핵 청원 수리는 문제가 없고 또 이재명 전 대표는 OX 말고도 답은 많다. 이런 입장을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이 정국이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인지, 이런 그 탄핵 청문회가 사실상의 탄핵 예비 절차, 그 관문으로 가는 길인 것인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제 방송이 저희가 이제 쉬었고 2주 만이고 이제 3주 만에 뵀는데 네. 3주 만에 뵈니까 먼저 좀 들어볼까요? 지금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게 지금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걸 위헌이거나 뭐 위법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그거는 좀 약간 과한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명칭이 탄핵 청문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법 청문회도 있고 정책 청문회도 있고 어떤 국회 여러 가지 진행되는 의사 일정에 대해서는 청문회 같은 걸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는 할 수 있는 걸 봐야 되죠. 그래서 다만 이제 과정에서 법사위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이 좀 쭉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있긴 했지만 네. 탄핵 청문회가 실제로 과거에
그 입법 청원이 있었으면 안 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안 하는 게 꼭 좋은 것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과거에는 과거의 사정이 있을 수가 있고 지금은 지금대로 하는 거 때문에 과거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한다 그래서 법으로는 그거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입법 청문회 자체를 위헌이라 그러는 국민의힘 얘기는 좀 과한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탄핵 청문회 그 자체 이런 그 민주당 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탄핵이라는 게 실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 헌정 역사에서 이제 탄핵이 딱 두 번 있었던 건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엄청나게 강력한 영풍이 불었고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제 뭔가 여론이 먼저 움직이면서 정치권이 따라간 양상이었는데 탄핵이 되려면 요건이 제가 보기엔 결정적 요건은 이 100뭐 서명이 150만이냐 200만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여론이 85%가 되느냐가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랑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기준점을 우리가 복기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몇 퍼센트였어요? 여론이 85%가 넘었어요, 둘 다. 그래서 심지어 재밌다기보다 아무튼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약간 열린우리당의 우호적인 발언을 당시 하셨었는데 네. 그때 여론조사 제가 수치가 기억나는데 노무현 대통령 얘기는 선거법 위반이냐 했더니 선거법 위반 여론이 더 많았어요 당시에. 그리고 탄핵 소지가 있냐 그러면 탄핵 소지가 있다도 많았어요 당시에. 네. 근데 막상 탄핵했더니 역풍이 확 불었거든요. 당시가 날짜도 기억나는데 2004년 3월 12일 날이었어요. 4.15 총선을 딱 한 달 앞두고 탄핵된 거거든요. 네. 그 당시에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의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당시 이제 한나라당 지금 국민의힘이랑 후보 가상 대결을 하면 6대4로 거의 다 이기는 게 나올 정도였어요. 민주당 후보 계열이 네.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조차도 그럴 정도로 역풍이 확 불었던 건데 그래서 민주당이 그걸 모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곧바로 탄핵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이제 여론전 탄핵에 대한 여론전 차원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탄핵 청문회 하는 것처럼 이와 유사한 어떤 작전들 그런 방법들은 계속 쓸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김건희 여사가 이제 증인으로 출석할지도 하나 이제 뭐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탄핵 예비 절차를 밟는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이제 여론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동감하고요. 여론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일련의 아수라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최혜병 특검이 안 되면 국정조사, 그다음에 검사 탄핵, 그다음에 또 최혜병 특검 아니면 탄핵,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그러면서 정신없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네. 계속 이제 정치적으로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흔들리다 보면 국민들도 그렇고 뭐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권도 그렇고 탄핵이 이게 굉장히 엄중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명사화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죠. 그걸 노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 하기 좋은 날의 연속이에요. 지금 빨리 그 탄핵을 당하고 본인이 선거에 나가서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이 가장 호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막상 근데 정당에서 어떤 일을 도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절대로 치밀하거나 전략적이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정말로 지금 탄핵을 생각하면서 한다라고 보기에는 허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렇게 하면 결국은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주권자인. 근데 과연 국민들이 그 정도로 지금 당장 탄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정도로 지금 그 화가 나 있는가. 그런 부분도 봐야 되고요. 이러한 그 약간 치기 어리고 또 굉장히 서두르면서 거친 이런 민주당의 행보 때문에 막상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170석이 넘는 민주당이라고 할기가 민망할 정도로 국민의힘이나 여론 지지율이 거기서 거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서부터 사실은 탄핵 그러면은요 과거의 임시정부 때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당한 사례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이 탄핵의 판도라는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함으로써
보수 정당이 먼저 판도라를 열었다고 보는데요. 이 탄핵이 이런 식으로 일상화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아주 불안정한 민주정치 신호예요. 중남미가 그런 식으로 탄핵을 하면서 정치가 불안정화되고 그것이 민생이나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방금 그 민주당이 지금 탄핵 전국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엉성하기도 하고 성긴 부분들이 눈에 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럼에도 이 강공 모드로 일단 이렇게 뭐 밀고 나가고 있는 민주당의 노림수는 한마디로 뭐 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왜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네. 지금 이 분위기, 거기다가 뭐 특검이라든지, 사실 최혜병 특검은 진상 규명해서 무엇이 정의인지를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또 억울하게 간 그 최혜병의 그런 원통한 그런 그 사연도 네. 어느 정도 우리가 해소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바친 군인에 대해서 기억하는 그런 식의 어떤 교훈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완전히 대통령 탄핵의 하나의 수단처럼 되어가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이 전술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막 국민의힘이 흥분하면서 마치 또 그 원내대표가 발끈하듯이 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민주당의 수에 지금 말리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럴수록 굉장히 담대하게, 냉정하고 냉철하게, 그렇죠, 책임 정당으로서 네. 뭔가 국가의 민생과 미래를 위해서 뚜벅뚜벅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자극에 대한 반응만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도대로 여론몰이가 지금 좀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그 이슈, 그 운동장에서 같이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좀 처지가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요. 민주당은 야당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공격적인 입장을 취해도 국민들이 좀 이해해 주는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몇 차례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우리가 크게 정무적 이슈가 있고 정책적 이슈가 있으면 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가지고, 이제 인사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건데 네. 그런데 이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가 더 부각되는 이유는 여당이 여당다운 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3대 개혁이 노동, 연금, 교육인데, 그걸 아는 여당 의원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보좌진도 3대 개혁이 뭔지도 모르고 네. 정부 입법도 없고, 그래서 뭔가 여당다운 태세 전환이 되게 중요하다. 안 그러면 계속 그 자체가 실은 민주당이 원하는 어떤 방식으로 계속 끌려오게 되는 거죠. 네, 특검과 탄핵으로 전국이 좀 뒤덮여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도 예상보다 이제 빨리 행사가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른바 임성근 구명 녹취 파일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민주당이 김여사 게이트라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이런 변수가 제의 표결, 그러니까 거부권 이후에 국회에서 있을 제의 표결이나 특히 이제 이후에 해병대원 특검법 전국을 좌우할 수 있는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을지, 임성근 구명 녹취 파일의 여파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계속 이번 전당대회 특징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특징이 지금 원래는 얼마 전까지 김건희 여사가 상당 기간 잠적을 했었잖아요. 총선 네. 기간에. 네. 그래서 한 4개월인가 5개월 동안 잠적했다가 딱 해가지고 나타나서 했는데, 이번에 오히려 마치 후보들보다 더 부각이 돼버렸거든요. 문자 논란을 통해가지고. 네.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최혜병 건 문제에서도 다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주가 조작 관계자였던 사람이 이제 지금 등장을 도이치 해가지고. 모터스? 네. 네,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완전히 전국 전체가 김건희 여사가 그냥 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김건희 여사, 내지는 최혜병 특검 문제도 관련 김건희 여사, 이렇게 되는 게 정말 국민들이 보기 너무 황당할 정도로. 네. 그런데도 뭔가 여당에서 수습하는 방안은 전혀 없고, 우리 약간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뭔가 어떻게 민심을 수습하겠다기보다 완전히 점입 가경 형태로 더 난장판으로 가고 있다 그럴까요? 그래서 권력의 2인자와 그다음에 대통령의 영부인이 뭐 문자를 했네 안 했네, 했네 안 했네 하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더 이렇게 뭔가 좀 피로도, 짜증, 내지는 불만, 실망, 이런 게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검이나 탄핵 전국만큼이나 김건희 여사가 차지하고 있는 현재 한국 정치에서의 그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좀
크다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등장하지 않는 이슈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임성근 구명 녹취 파일, 제의 표결에 이게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그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은 좀 심각하죠. 뭐 VIP라는 언급도 나오고요. 그런데다 또 뭐 대통령 경로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경로 안 했다 그러다 그다음에 경로 했는데 뭐 대통령이 경로 할 수도 있지 그러다가 지금 또 경로 안 한 것으로 또 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네. 얘기를 하고 그런데 또 국민적 관심은 굉장히 높고요. 7월 19일은 바로 최해병 순직 1주기가 되는 또 날이 돌아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정의 많은 부분에 개입됐다라는 말들을 저작거리에서 그리고 권력의 주변에서 계속 해대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김 여사 본인은 굉장히 억울한 일인데 지금 이런 얘기들을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알고 있는지 제가 궁금할 정도예요. 이런 얘기가 돌아다닌다는 걸.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김건희 여사는 최해병 특검에서의 그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또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문자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가장 취약한 고리예요. 그러니까는 야당을 비롯해서 이들은 누굴 공격하느냐? 김 여사를 공격하는 거죠. 거기가 약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당장 그 임성근 구명 녹취 파일과 관련해서 네. 도이치모터스 공범은 내가 말한 VIP는 그 VIP가 아니라 김계환 사령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 문제와 대통령 부부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나요? 그렇게 말했을 때 여론이 믿어주면은 좋은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여론과 관련해가지고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 문제를 애초에 차라리 대통령이나 또는 김 여사가 아예 전공법을 했으면 문제가 이렇게 커졌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작 하와이에 계신 이 두 분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더 확대 재생산이 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죠. 네. 입장 표명을 하고 이제 사과를 하겠다는 그런 이제 문자 논란이 이번에 국민의힘 전대 2차 합동연설회에서도 계속해서 흘러나왔고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1차 후보자 그 토론회에서도 가장 뭐 이렇게 그렇죠. 뜨거운 이슈 많이 이제 언론에도 등장을 했었는데요. 전대는 사라지고 문자만 남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진중권 교수도 문자 논란 가세했고 김기현, 권성동 의원 등 이제 이른바 그 친윤 중진들도 가세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한동훈 대세는 굳건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2일에는 이제 보수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제 대구로 가게 돼 있는데 이번 문자 논란 좀 어떻게 뭐 어떤 좀 영향력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까지 영향력이 있는 것에 굉장히 황당한 지경이거든요. 그리고 뭐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보수 정당은 말입니다. 보수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 대해서 좀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총선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정말 정치에 대해서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할 때 그걸 믿고 같이 성원해주고 응원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완전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의 후배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문자가 됐든 아니면 권력이 됐든 아니면은 그 디오르 백이 됐든 이것 때문에 사이가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당도 반으로 쪼개지는 것 같이 김기현, 권성동 하는 말이 다르고 또 애초에 이 정부가 탄생할 때 중도 비평가로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또 진중권 교수도 참전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둘이 이렇게 나눠졌으니 누구 편을 들지 선택하라고 지금 지지자들한테 강요하는 거잖아요. 애초에 지지자들이 선택해서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등극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자면은 아직까지도 이 정권이 잘 되길 바라고 국정운영이 성공하길 바라는 사람들한테 과연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민망하거나 송구스럽다라는 마음조차도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 실망하는 지지자들도 굉장히 있을 거라고 봐요. 이번 문자 논란이 한동훈 후보에게는 플러스입니까? 아니면 득과 실을 따진다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떠나서 마음들이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수 지지자들은 네. 지금 결국 이재명 정권의 탄생을 막고 이 보수 정권이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재창출이 이루어지고 그러려면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의 끈이 한동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너무나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거의 마음은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도 네.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 당사자로서 다섯 번이나 문자를 하는데 한 번도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만들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 제가 볼 때 만약에 이번 경선에서 한동훈 체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그 힘은 상당히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네. 저 개인만의 생각일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가 된다면 대통령의 힘은 많이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3일에 이제 1차에서 끝난 다음에 23일, 2차로까지 간 다음에 28일인데 어쨌든 한 2주 정도 남은 상황. 그 국민의힘 그 대표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지금 현재는 가장 강력한 거 어대안의 흐름이 계속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고 이제 어대안이라고 많이 하는데 네. 어대안 흐름은 오늘 나온 여론조사 뭐 내용을 얘기하진 않겠지만 오늘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수치들을 다 합산해가지고 100이라고 가져가고 환산하면 좀 약간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 점들이 좀 있고 그거는 조사 흐름마다 계속 같은 흐름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여론조사 흐름들이. 그래서 이번 문자 논란이 그러면 한동훈 후보에게는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거 약간 보태보면 평범한 국민의힘 지지자가 있다. 네. 또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있다. 이분들은 뭘 가장 원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현재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미래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한동훈 그 후보가 협력해서 뭔가 잘 되길 바라는 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떨어지면 미래 권력을 본인들이 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동훈을 당선시켜 놓고 둘이 좀 잘해봐라. 이런 게 아마 제가 보기엔 일반적인 정서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떨어뜨리는 순간 현재 권력을 위해서 미래 권력을 잡아먹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럴 일은 별로 없어 보이고 저는 이 전반적인 그 상황 전체를 좀 보면 저희는 본질적으로 이건 자해적 당무 개입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두가 너 죽고 나 죽자에 가까운 당무 개입이고 자해적이고 다만 누가 가장 최대 피해자일까? 저는 김건희 여사가 최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이제 누구 말대로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네. 같이 피해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이 어대한 흐름이 될 텐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1차에서 더 유력하다고 보여지는데 1차에서 끝날 것이다. 네, 1차에서 네. 끝날 가능성이 더 높아질 텐데 그러면 지금 초기에는 그 한동훈 후보의 경쟁자가 나경원, 원희룡이었다가 나중에는 윤심이 개입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또 경선하다가 나중에는 김건희 여사까지 V0까지 등장해가지고 V0, V1, V2가 다 붙어서 이기는 거기 때문에 실은 V-1 정도 되는 정도가 돼버리는 격인 거죠. 그래서 네. 플러스 효과와 마이너스 효과 같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의 힘은 많이 빠질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발생하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더 뜨겁게 이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아직까지 이제 그 정도 분위기까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 출마 선언을 했고 여기에 이제 단독 출마를 막는 김두관 후보가 등판을 했습니다. 대세는 이재명 대표다 이런 이제 좀 여러 우세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김두관 후보가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받을 수 있을까가 1위를 차지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그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김두관 후보가 얼마 정도의 득표를 받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내의 비주류의 그 불씨가 살아 있느냐 아니면 완전히 꺼졌나를 이제 판가름하는 그런 어떤 잣대로 판단할 네.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고 뭐 거의 2시간 가까이 Q&A까지 포함해서 했지만 별로 이렇게 그 뉴스가 되지 않아요. 일단 재미가 없잖아요. 그 국민의힘이 진짜 막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도 국민의힘에 관심이 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왜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고 그렇게 해서 잘 되면 국민의힘이 대반전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는데 그건 저의 희망적 관측일 뿐이지 대체로 그렇게 해서 대반전까지 올라가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해서 정말 완전히 익숙해진 인물, 그다음에 너무 나지익어서 묵은지 같은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본인에게 앞으로 3년이나 남은 기간 동안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김두관 후보에 대해서도 별로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하는 게 워낙 친이재명 같은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마치도 일련의 그 뭐라 그럽니까? 짜고 치는 뭐 그런 게임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약속 대련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본인은 내가 이 나이에 그렇게 하겠느냐 하면서 선명성을 강조하는데 아무튼 아직까지 흥미 유발은 안 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어느 정도의 득표를 차지할지 이게 뭐 약속 대련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속 대련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김두관 의원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선명한 약간 비명 반명을 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도 친명으로도 보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그 이전에 있던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당시 이제 박용진 후보가 붙었었는데 당시 이재명 후보가 78%를 받았었어요. 78대 22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1대1 구도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약간 최종적으로는 김지수 후보가 해가지고 3자 구도가 되긴 했지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대1 구도에서 그때보다 많이 득표를 해야 되는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김두관 지금 민주당의 어떤 범비명이라고 그럴까요? 범비명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이들의 마음을 모아내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한 25% 정도만 넘어도 아마 좀 나름 의미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좀 시간상 짧게 한 1분 정도씩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미 전력의 핵심인 하와이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을 했는데 한미 군사동맹 공조를 강화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에게 남북 중 누가 중요한가라고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그런 접근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순방, 정상회의 순방에서 보여준 외교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마지막 뭐 한 1분 정도씩 들어볼까요? 윤석열 정부의 최대 치적이라고 한다면은 한미 동맹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었고 또 북한 핵과 관련해가지고선 그 소위 핵 문제와 관련한 그 조정 그룹을 만들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의 관계가 사실은 상당히 도전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되면서 거의 준동맹 관계 수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남북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그랬더니 러시아에서는 그런 접근법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저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속으로 의아했어요. 이거는 질문을 꼭 해야만 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모르는 일련의 지렛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돼 있지만 한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예를 든다면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더하겠다. 그다음에 미국과의 동맹 강화 속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핵과 관련해서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재정이라든지 경제적 상호 이전에서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렛대 때문에 그러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이 한국에 있는 러시아 대사는 굉장히 이렇게 한국을 어쨌든 외교적으로 품으려고 하는 그런 그 언행을 한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짧게 부탁드릴까요? 저는 좀 약간 부적절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 자체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인데
우리나라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똑같이 중요하진 않지만 균등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미국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랑 관계를 맺어야지만 어떤 여러 가지 지렛대의 역할을 우리가 요구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마치 우리가 뭐 그 미국을 선택하면 나머지 나라를 다 버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도 중요하고 나머지도 중요한 건데 그런 국익 관점에서 봤을 때 도대체 뭘 얻고자 하는 건지가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 외전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